방송 미션을 요약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뽕 가득한 펑키로 그죠? 뽕키. 네, 뽕키로 저희가 미리 프리미엄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프레스티지입니다. 그죠? 과연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얼마나 돈값을 더 하는지. 우리가 항상 이 아이바네즈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이바네즈는 실제로 싼 모델도 되게 비싸 보이게 잘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비싼 모델들이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건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막상 이렇게 붙여보면은 아 역시 비싼 건 다르네요 라는 리뷰가 나올지, 야 아이바네즈는 싼 걸 사는 게 이득인가 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이게 너무 잘 만들어도 이게 문제가 맞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심지어 그 보급형 뭐 완전 그 중저가 모델들 있잖아요. 저가 모델들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고가 모델들이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런 아이바네즈에서는 고가 모델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로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다면 그건 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바로 한번 2407F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 뽕키를 먼저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뽕키 복습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뽕키 복습 갈게요. 야, 이게 바로 아재왕 뽕키. 그죠? 이게 그 예전에 그리고 일본의 그 여자 가수들 약간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뭐 안았다 네. 뭐 이렇게 뭐 하는 맞아요. 것 같은 안았다 다키시메 테카 네, 뭐 이런 약간 느낌이죠. 시티팝의 뽕을 좀 더 한 스푼 얹은 느낌. 뭔지 아시죠? 네. 그 막 약간 눈가에 막 약간 눈 정도 젖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시티팝도 되게 세련된 애들이 있고 진행이랑 시티뽕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티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뽕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옵니다. 생각을 잘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오 약간 살짝 달라 다르기. 아, 야 이거 기대된다. 비교 너무 기대돼. 아 근데 이거 묻혀놓으면은 이게 결과물에 결국 이 사운드 정리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 트랙 듣는 거랑 한 트랙 한 트랙씩 비교해보는 거랑 느낌 다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럴 것 네. 같네요. 벌써 지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약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그리고 정리가 잘된 느낌이랄까?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거든요. 가볼게요. 감이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 친구를 들어봐야죠. 그러네. 형 말처럼 더 부드럽네요. 네. 그죠? 가볼게요. 좋아요. 정리가 깔끔깔끔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트랙별로. 이게 지금 완전 같은 세팅이거든요. 근데 EQ를 그 뾰족하게 나온 애를 이렇게 사포로 다 한번 정리해준 느낌. 정리한 느낌이에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 네.
깔끔해지는데? 솔로입니다. 솔로 도입부 똑같이 촌스럽게. 비싼 애라고 사면은 더 넣어주고. 네.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연주적인 감인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조금 이 우리가 기타 칠 때 플레이어 감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네. 확실히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비싼 기타가 사운드의 아웃풋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칠 때 연주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사운드 정리 다 돼 있어서 자 이거랑 한번 그냥 편안하게 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어 좀 더 굴러요 손이. 그죠? 이게 내감부터 해가지고 좀 그게 좀 달라요. 물론 세팅으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좀 더 손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고급 기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빌러티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래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사운드가 다르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형 크기를 최대한 똑같이 맞춰갖고 같은 밸런스로 들어볼게요. 뭐 파형 지금 레벨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가볼게요. 지금 녹음된 결과물입니다. 자, 1번 뽕키 들어볼게요. 1번 뽕키. 네. 자, 여기서는 지금 사실 결과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미 좋다. 둘 다 괜찮다 느껴지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클린톤들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백킹이나 솔로를 다 빼고 클린톤이 들어간 세팅만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한 240, 2407F. 여기까지 들어보고 일단 코멘트를 1차적으로 해보자면은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정말 사운드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피사체 퀄리티는 똑같은데 1번이 프리미엄 모델이 약간 기본 카메라로 찍은 느낌이라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필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뽀얗게 좀 더 부드럽게 예쁘게 한 번 정리가 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 했던 리듬 기타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필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뽕 뽕 클린톤 네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이번에 2번 뽕클린.
이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컴프레서도 더 먹네요. 그러니까 아마 출력적인 거 어디에서 지금 완전 세팅이 같은데 이 기타에서 나가는 출력이나 이제 부딪히는 게 컴프에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맞아요. 약간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컴프 스레숄드가 여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톡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2번은 좀 더 딱 때렸죠. 빵 하고 그 벨톤이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 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똑같은 앰프 꽂았을 때 이제 재팬 모델이 훨씬 좀 볼륨이 클 가능성이 네, 높겠죠. 출력이 좋다. 네. 뭐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네. 나무 자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전달력이 더 그죠.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자, 뭐 딱히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리어 픽업에서부터 프론트 픽업까지 이런 질감이었고요. 맞아요. 확실히 그겁니다. 같은 피지컬인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진다기보다 최적화를 한 단계 딱 치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클린톤에서의 저의 느낌 어땠냐면은 1번 같은 경우가 하이 대역이 되게 생동감 있게 잘 살아있거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 대역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면서 미들 대역의 존재감이 따뜻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고 네? 솔로톤 같은 경우에도 1번은 그 어떤 와일드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잘 들린다라고 하면은 2번은 그거에 비해서 컴프가 좀 더 먹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살짝 늘린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필터도 필터인데 가로 세로 비율을 약간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좀 더 날씬하고 길어 보이게 말쑥해 보이게 하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이 지판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 때 가격대 아니면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어느 정도 등급까지 썼는지는 AA등급인지 AA등급인지 아니면 그냥 A등급인지 아니면 혹은 진짜로 B등급을 썼는지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격차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그나마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로즈우드와 이제 그냥 메이플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역시 이 고가의 기타는 그 돈을 지불한 만큼의 그 뭔가가 있긴 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고가의 소리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구매를 할 때 핸드폰이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200만 원인데 차이가 기본 카메라에 필터 몇 개 더 넣어주느냐 아니면 이 정도 스펙 차이 가지고 아, 그러네요. 과연 두 배의 돈을 지불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나는 맞아요. 이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게 굉장히 나의 이 핸드폰을 사는 되게 큰 구매 목적인데다가 심지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필터 효과가 딱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아주 적절한 효과다 라고 하면은 그 200만원을 과소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기본 피지컬이 거의 비슷한데 그 필터 하나로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아까 1번을 들었을 때도 부족함이 별로 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걸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리는 거지 이 결과물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나올 때는 사실 이거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느끼기란 쉽지 않은 정도의 미세한 차이이긴 맞아요.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프리미엄이 정말 잘 만든 기타들이고 아이바네즈의 100만원대는 진짜 가성비 깡패들이 맞긴 최고다.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이누 형한테 그 하나를 부탁드렸던 기타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게 이것도 그래요. 그 형이 방금 말했던 어떠한 그 비교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직접 쳐봤던 이런 차이가 있다. 분명히 이 플레이적인 연주적인 어떤 느낌적인 거는 재팬이 훨씬 좋아요. 느낌도 좋고. 근데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살 하나 붙이면 필터도 있는데 약간 조작하는 게 약간 편해. 예를 들면 버튼 누르는 게 좀 개선이 됐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찍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또 부가 기능도 살짝 있고 그 그러니까 몇 개의 그 추가 기능이 과연 이 두 배의 이제 가격에 저거 할 것인가는 진짜 여러분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 이 결과물은 뭐 사실 뭐 그냥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는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씹고 뜯고 막 이렇게 분해해 보지 않으면 그냥 결과물 두 개만 딱딱 들었을 때는 같은 기타로 했다고 해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기타 EQ 만졌는데 같은 기타 EQ랑 컴프 조금씩 만지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맨날 얘기하지만 이 두 배의 가격은 사운드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프레스티지냐 프리미엄이냐의 네임 밸류도 있는 거고 원산지에서 오는 가격 차이도 있고요. 디자인, 연주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심비, 심리적인 만족에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타 가격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배가 뛰는 동안에 퀄리티는 좋아져 봐야 3배입니다. 2배, 3배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 때 한 개 효용이 이제 100만 원에 그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초심자 영역에서는 돈을 쓰는 만큼 퀄리티가 비례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만 원이 지나고 200만 원이 지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퀄리티의 상승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퀄리티가 올라간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 투영하느냐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를 실용주의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나의 심리적인 만족으로 볼 것인가를 분명히 잘 정해놓고 구매를 하시면 어느 걸 사더라도 절대 맞아요. 후회 없는 선택들이 될 거라는 거에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네. 둘 다 좋은 기타고 어떤 걸 사도 여러분들이 지불한 돈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기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고 나는 사운드 그리고 녹음된 최종 결과의 퀄리티가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160만 원을 아끼고 프리미엄으로 가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제가 일부 들은 게 뭐 픽업, 하드웨어 이거 여러분들 그 각자 따로 구매하셔도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같은 하드웨어 썼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파츠 구매하시는 거 가격 비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아까 형이 이야기했던 저기 어디서 생산했느냐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나무를 그레이드를 훨씬 더 좋은 걸 썼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프리미엄은 돈값 한다. 네. 가성비 끝내준다.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프리미엄은 가성비 끝내준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그래도 돈값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다음번에 또 세탁 아주 재미있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그죠. 네, 가장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